세상엔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저마다 크기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유통기한도 다르죠. 지금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보고서 번호 2016-12번. 이것은 TV 속 세 가지 색 사랑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때로는 풋풋하고 산뜻하게, 때로는 묘한 느낌으로 간질간질하게, 때로는 아슬아슬 화끈하게. 그 어떤 기분보다 더 다채로운 색을 갖고 있는 감정, 사랑. 지금 방송가 곳곳에 아주 달달한 세 가지 색 사랑 바람이 불고 있다. 결혼식도 해야 되고 신혼여행도 가야 되고. 대세 스타들의 풋풋한 신혼생활을 엿볼 수 있는 우리 결혼했어요. 10대에서 20대까지 선남선녀 커플들의 알콩달콩한 모습, 심히 부러움을 느끼게 한다. 시청자들은 커플의 애칭까지 붙여가며 팬덤을 형성하고 열렬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기도 하는데, 너무 달달해서 손발 오그라들 때도 있지만 청춘만의 풋풋한 느낌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사랑 열풍을 일으켰다. 30-40대 만혼 남녀들의 썸과 밀당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사랑, 님과 함께 투. 아니 몰라, 이거 남자는 또 이벤트 약하니까. 어디서도 볼 수 없던 파격적인 캐스팅과 색다른 애정 표현으로 보는 이들을 열광케 하더니. 7%? 7% 나오면 딱 뭐 하나 딱. 아 7%, 7% 좋지? 진짜 사귀자. 더럽게 뭐 하는 짓이야? 그냥 결혼합시다. 내 가지고 살게. 결혼은 미친 짓이다. 공방사정. 시청자들과도 밀당하며 묘한 사랑의 기류를 만들어가고 있다. 두 분 대체 언제 결혼하시나요? 중년의 남녀가 함께 여행하는 불타는 청춘. 그 누가 젊은이들의 사랑을 가장 뜨겁다고 했나? 산전수전 다 겪은 중년만의 농익은 사랑을 제대로 보여준다. 이게 설정인지 아닌지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이게 설정인가요? 설정 아니죠? 네? 오! 과연 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오, 적극적이에요. 오. 누님, 화끈하시네요. 중년이기에 더욱 실감나는 이들의 이야기는 해를 더할수록 활활 불타오르고 있다. 저마다의 개성으로 최고의 사랑꾼이 된 예능 커플들. 시청자들 마음까지 빼앗으며 나름의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연인들에겐 공감을, 솔로들에겐 연애세포 깨워주는 방송가의 사랑이야기. 이 세 가지 색 사랑은 봄바람을 타고 대한민국 전역으로 더욱더 빠르게 퍼질 전망이다. 이상 오늘의 보고 끝!